제가 오래전에 안 지인 한 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참선을 하고 배가 하도 고파지자 땅을 막 스스로 파더랍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산에서 살다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도저히 입에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은 몸에 좋은 식물은 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주변이라든가 길가 등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이 깊은 이곳에 윤정순 씨의 산나물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에는 흰 민들레, 조선 대파, 가시엄나무, 방풍, 능계승마, 단삼, 둥굴레 등등 수십 종의 산나물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산나물의 대명사지요. 참치입니다. 오곡박을 싸먹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맹이나물, 산마늘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로 이주했던 100여 명의 주민이 풍랑으로 겨울철 양식을 구할 길이 없게 되었는데 눈 속에서 자라는 이 싹을 캐먹고 겨울을 넘겼답니다. 독화살을 맞은 멧돼지는 이 모시대를 파헤쳐 뿌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해독 작용이 있으니까요. 삽주는 산중 별미이고 뿌리는 약재로 쓰지요. 머위 아시죠? 먹으면 속이 참 편해지거든요. 양평 친환경 로컬 매장과 주문 판매에 윤씨는 전념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참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면 그 일반 간행으로 농사하는 거에 한 20, 30%밖에 소득이 안 되죠. 말로는 친환경인데 찾을 때는 벌레도 안 먹고 깨끗하고 좀 싸고 그런 거를 보시는 거죠. 이제 믿고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찾으세요. 얘는 까마중이라는 애. 까마중. 까마중이라는 애인데 이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저희한테는 풀이잖아요. 예. 가공식품의 편리함과 간편함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산나물이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산나물은 가장 뜨거운 환호와 경제적인 성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엄한 프로젝트의 하나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